잇몸 치료를 하면 잇몸이 다 벌어지고 치아로부터 들뜨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 그 뒤에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치과 전문의 한과장입니다. 내 치아를 오래 쓰려면 충치만이 아니라 잇몸 뼈도 망가지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잇몸 뼈가 녹는 잇몸병 치주질환은 잇몸 안쪽에 세균에 의한 염증 질환으로 기구를 넣어 깨끗하게 청소하여 치료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설명하다 보면 종종 듣는 질문이 그럼 기구를 넣어서 청소를 하다 보면 잇몸이 치아로부터 들뜬 채 벌어져 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잇몸 안쪽으로 넣어서 청소하는 기구는 가늘고 긴 것으로 잇몸 안으로 들어갈 때 세균이 만든 길을 따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잇몸 안쪽을 청소한다고 해도 기존보다 잇몸을 더 벌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더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기존에 있던 세균이 만든 길은 남아있게 된다는 것인데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전에 치아와 잇몸뼈는 바로 붙어 있지 않고 그 사이에 양면 테이프 역할과 같은 치주인대라고 하는 연결 조직이 있다고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치주인대는 치아 옆에 잇몸뼈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구조물입니다. 겉에 쌓이는 세균이 제때 청소가 안 되면 점차 잇몸 안으로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켜 치주인대를 파괴하고 주위 잇몸뼈가 녹아 없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위에 있던 상피층이 파고 들어가면서 점차 잇몸뼈는 치아로부터 분리가 됩니다. 잇몸뼈가 좁고 깊게 녹은 경우에는 치주인대가 없어진 상태에서도 옆에 뼈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잇몸 치료를 하고 나서 치아에 뼈가 다시 붙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둘 사이를 붙여줄 수 있는 치주인대가 재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뼈와 치아 사이에 쌓여있는 세균들을 청소하여 깨끗하게 만들어도 이미 그 사이를 상피층이 막고 있어서 분리되어 있던 잇몸 뼈가 다시 치아와 붙지를 못하고 그냥 근접해만 있게 됩니다. 이렇게 뼈와 치아 사이에 상피 조직이 있어 둘 사이가 분리되어 있는 형태에서는 위쪽에 쌓이는 세균이 잇몸 안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어 잇몸 건강을 유지하려면 더 꼼꼼한 위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잇몸병을 알았던 사람은 치료 후에 관리를 신경 써서 하더라도 잇몸 염증이 다른 사람보다 쉽게 생기곤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뼈를 녹인 원인인 세균이 없어져도 뼈는 다시 자라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잇몸뼈는 한번 녹아서 없어지면 발치하기 전까지는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청소를 하고 나면 염증 때문에 부어있던 연조직이 뼈가 녹은 만큼 따라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와 같은 청소를 받고 나서 치아 사이가 더 벌어진다는 표현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뼈가 녹은 만큼 연조직이 따라 내려가는 것이 염증이 없는 상태로 비록 겉보기엔 치료 후에 무너진 것 같아도 실제로는 잇몸이 오래 버틸 수 있도록 더 건강해지고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잇몸 치료 후에 치아 사이가 벌어지거나 잇몸이 들뜬 것 같다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셨나요? 다음에는 소실된 치주인대를 회복하여 치아와 뼈를 다시 붙이고 잇몸병 재발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치료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